시리즈 부문 남자 최우수 연기상. 해를 품은 달 김수현. 가까이 오지 말라 명하신 것은 전하이시옵니다. 멀어지라 명한 적도 없다. 내 앞에서 멀어지지 마라. 나한테 미안하면 안 되죠. 환자가 죽었는데. 닥터진 송승헌. 절개를 이따위로 하면 수술 언제 끝냅니까? 환자를 살릴 생각 있긴 있습니까? 골든타임 이선균. 대체 나 왜 이렇게 병신 같을까? 그래서 서럽습니다. 알면 당장 찾아와. 찾아오면 찾아올 때까지 병원에 계실 겁니까? 토킹 투 하치어 이승기. 리지아 동지. 아, 아줌마 동지 소리 좀 그만하고 멋지게 한번 안겨봐. 아름답잖아. 리지아 동지. 동지 안 한다고 했지. 아랑사 도전 이준기. 꺼져. 제 이름도 모르는 귀신 주지 뭐? 엄마 아빠? 좋은 말로 할 때 꺼져라. 네. 네, 2012 MBC 연기대상 미니 시리즈 부분 남자 최우수 연기상. 아, 저희 동네 아줌마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인데 해품달의 김수현 씨 축하드리겠습니다. 축하드리겠습니다. 김수현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리겠습니다. 같은 남자가 봐도 참 너무 잘생기신 것 같아요. 네, 확실하십니다. 아, 네. 네, 축하드립니다. 어머니께서 뿌듯하셨습니다. 네. 네, 김수현 씨는 해를 품은 달에서 사랑하는 여인을 찾는 왕 이현 역할을 맡아서 섬세하고 세밀한 감정 연기를 표현하면서 김수현 신드롬이라는 신드롬을 불러일으켰죠. 예, 감사합니다. 예, 우선 예, 저희 사랑하는 엄마 또 아버지 예, 또 큰 이모 작은 이모 언제나 너무너무 사랑하고요. 예, 그리고 이제 키이스트 양근한 대표님 또 신현정 실장님 심필순 대표님 배용준 선배님 네,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항상 지켜봐 주십시오. 그리고 김동훈 감독님, 이성준 감독님, 진수환 작가님을 비롯한 정말 죽을 것 같은 추위에 함께 고생하신 모든 스태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. 저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상이 좀 무섭습니다. 올해 사실 가장 많이 느꼈었던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것과 또 제가 보여드린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작은데 그런데 너무 뭐 잘하고 있다.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. 근데 그 차이가 너무 무섭습니다. 이 무서움이 잊지 않고 항상 많이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